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 중에서 제조 PMI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잭슨 홀 스피치를 앞두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게요. 네. 시장 상황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고 하면 제조업 PMI가 있고요. 마켓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PMI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이게 구매 관리자들의 이제 그 하는 거라서.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에, 경기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죠. 잘하시네. 때려 볼 건 맞아. 일단은 뭐 그런데요. 제조 PMI가 10년 만에 이제 그게 빠졌잖아요. 10년 만에 빠지다 보니까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조 PMI 그 발표를 하면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미중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 흐름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이미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있지만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향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지표가 너무 많은 것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1.2니까 여기에서 또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 자체가 결론은 뭐냐면 지난번 산업 생산에서도 이게 소매 판매는 잘 나왔지만 산업 생산이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제조업 생산이 더 둔화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업단에서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문제가 대부분 다 트럼프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사실은 제조 PMI는 별로 영향이 없었지만 이 하락했던 요인 요거 그러니까 상승 출발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전날 그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된 거 그것 때문에 그 전날 상승했다면 이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드스트롬이나 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훅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 빠진 요인들은 뭐였냐면 그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비일기적인 성향 갖고 있는 그 블라드 총재가 9월달 금리 동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의결권을 또 갖고 있는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근데 이 양반은 또 매파적이에요. 이 양반이 또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죠. 네, 이날 또 누가 또 얘기했냐면, 그, 에스더 조지, 그 양반도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도 또 금리 동결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저, 뭐, 발언하는 일정들을 자기네들이 조율을 한 거예요? 뭐 아무나 막 내수부리는 겁니까? 그렇죠. 일정마다 뭐, 다들 뭐, 같은 사람들이니까 따로따로 뭐 하겠죠. 근데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네, 지금 연준 이사들,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 이사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5명이 있고, 남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제 또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벌써 3명이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패트릭 아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이 양반도. 근데 이 사람도 금리 동결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쏟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되죠,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 요인은 뭐였냐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거,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약화된 거 하나. 이제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약화된 거.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 결정은 어차피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연준장의 발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딜레이 시켜놓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반동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금리 동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기물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단기물. 2년물이. 그렇게 되면 역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버리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이게 물이 훅 빠진 게 그 이슈. 거기에다가 이제 파월 기다리면서 일단은 매물을 좀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도 그걸 이제 잘 써야 되는데 기사들이 대부분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기물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역전이 됐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뉘앙스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장기물이 빠지는 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슈도 좀 있는데 단기물이 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가 그래서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은 뭐 그렇게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파월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지난 7월 31일에 FOMC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8월 1일 날 트럼프가 관세 발효를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 부진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소매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 된 것들 보면 향후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파월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 거기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기대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매매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누구든지 한 사람은 좀 정신을 잡고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파월이라도 좀 정신 잡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지만, 아예 그 MSCI 신흥지수 ETF하고, 특히 우리나라 MSCI 한국지수 ETF도 마찬가지죠. 그 1%에서 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는 그대로 보합이지만, 신흥국 쪽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가 그렇죠.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CME의 페드와치를 통해서 보면 미국의 금리 동결, 9월 달에 금리 동결이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bp 인하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금리 동결 이슈가, 금리 동결 확률이 생겨서 지금 한 8% 9%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